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2020학년도 우리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이랑은 35번부터 45번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5번 문항은 우리가 흐름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흐름 무관 문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아직은 대비책이 확실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흐름 무관한 문장, 비록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글이라는 게 있잖아. 글은 뭐와 뭐의 구성이냐면 결국 우리 핵심 소재가 뭔지, 그지? 핵심 소재와 그 핵심 소재에 대한 필자의 태도라던가 필자의 주장 혹은 그 핵심 소재의 그 특징 정도가 우리 글의 주제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 무관한 문장은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 뭐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는 걸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소재랑 관련이 없거나. 두 번째, 그에 대한 태도나 주장 특징과 관련이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네. 그래서 핵심 소재랑 관련이 없는 거는 찾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 아니, 핵심 소재는 모든 문장에 막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찾기가 쉬워. 얘가 더 어려워. 그럼 우리 1학년인 우리 꼬맹이들은 요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갈수록 선생님 흐름 무관한 문장을 틀려본 적이 없는데 자꾸 틀려요. 이런 언니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이제 점점 이쪽으로 기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는 무난하게 맞추는 요 문제가 2학년, 3학년 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35번으로 나왔었고요.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s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읽었을 때, 아, 이모티콘 얘기구나 정도는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모티콘 이야기였구나. 자, 이모티콘의 넓은 사용. 을 고려해봤을 때이 정도로 해석할 거야. given이라는 단어 처음 나와서 익숙지 않죠? 요거는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해보면 이런 뜻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 이모티콘이 우리 지금 엄청 널리 사용되고 있잖아. 그런 넓은 사용을 고려해보면, 근데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모티콘을 써, 서로.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whether they help internet users to understand래요. 아니, 걔네가 과연 도와주는 거야? 인터넷 사용자들을 이해하도록? 이모티콘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아, 이모티콘 얘기가 또 나오는 걸로 봐서 아, 얘가 주인공인 건 확실해. 그치? 아, 이모티콘을 이해하도록 과연 도와주는 건가? 아닌가? 과연 얘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를 묻고 있어요. 아, 핵심 소재는 확실해졌어.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 이 이모티콘이 과연, cons까지 붙여줄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1번 문장 볼까? 1번 문장 보니까, 야, 또다시 이모티콘으로 바로 시작을 해요. 이모티콘들이 특히 캐릭터에 우리 기반을 한 이모티콘들 있잖아. 보통은 다 캐릭터로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ambiguous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서 조금 휘청할 수 있는데 얘 애매한이란 뜻이야. 애매한. 좀 애매해. 뭐에 비교했을 때? 우리 얼굴 대 얼굴로니까 우리 직접 대화하는 것들보다 직접 대화할 때는 그 근육의 떨림까지 우리가 다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잘 와닿는데 이모티콘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모티콘이 뭐 얼굴 근육까지 그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까지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아, 애매하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까지가 나온 거야. 오, 아직까지는 이모티콘 얘기인 것 같은데요. 2번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연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봅시다. 리서치가 보여줬는데요. 우리 연구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데요. 걔네들은, 자, 여기서 데이는. 안 그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거 이모티콘이라는 거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아볼 수 있지. 자, 이모티콘이
꽤나 유용해. 온라인 텍스트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실제 대화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대화에서는 꽤나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모티콘 얘기 맞잖아. 그 다음에 봐봐. 어떤 연구가 보여줬는데 137개의 인스턴트 메시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를 했나 봐. 그랬더니 이게 보여준 거야. 뭘 보여줬어? 아, 이모티콘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직까지 한 번도 1, 2, 3번까지 이모티콘 얘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 자, 이모티콘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얘네들의 감정, 얘네들의 태도, 그리고 attention, expression, and that emoticons were definite advantage래요. 아, 그래서 이모티콘은 확실한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이모티콘이 대화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 안 도움 하면 조금 너무 없어 보이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괜찮잖아. 근데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니까 일단 여기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 없니? 이모티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래도 혹시 몰라 한 번 다시 읽어봐야 돼. There have been few studies. 연구가 거의 없었어. 뭐에 대한 연구냐면 관계에 대한 연구야. 뭐와 뭐의 관계?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이래. 얘들아, verbal은 언어의, non-verbal은 비언어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거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겠어. 이모티콘이 일단 없잖아. 그리고 나서 5번을 보니까 아, 비슷하게도 또 다른 연구가 보여줬어요. 아, 이모티콘들이 유용했다.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모티콘이 주인공인데 다 쏙쏙쏙쏙 들어가 있어. 근데 누구만? 4번에만 이모티콘이 없군. 이렇게 풀었으면 잘 푼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앞으로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있다고 쳐요. 사과. 사과는 보통 둥그런 과일이에요. 사과는 둥그러요. 둥글해요.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가끔은 초록색인 경우도 있어. 덜 익은 경우에요. 사과가 초록색을 띄어서 덜 익었을 경우엔 신맛이 나요. 신맛은 어릴수록 잘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살 때 색깔을 잘 보고 고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사과 얘기인데 선생님 이것도 어쨌든 앞에 신맛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단 전체적으로 사과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얘는 너무 맛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그래서 쏙 이상한 것 같아요. 쏙 빼볼 때 있잖아. 이때 조심해야 돼.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읽다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문장이 생길 거야. 그때 얘를 빼고 그냥 골랐음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뺐어? 그러면 이 앞문장과 이 뒷문장이 얘가 빠짐으로써 긴밀하게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 됐어? 만약에 얘가 지금 3번 문장이었어요. 4번 문장 이상해요. 그럼 빼고 5번이랑 붙여봐야 돼. 그때 얘랑 얘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글의 흐름이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 문장에서 더 부연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글의 흐름이 틀어졌다고 해서 바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앞으로는 글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질 거란 말이야. 지금 1학년이니까 딱 짧고 간결한데 더 길어졌을 경우에 글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을 경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면 2, 3학년 때까지 35번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지 않았어? 그 단어가 좀 어렵지 않았니?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읽었을 때 선생님 단어가 만만치 않네요? 싶은 친구들은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되셨죠?